예천 소백산 황태 가공시설 준공식이 28일 오전 11시 상리면 용두리 현지에서 이한성 국회의원, 이현중 군수, 이철우 군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소백산 용두리 황태 농업회사 법인에서 8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1,700평방미터 규모의 황태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 보관 창고, 소포장 시설, 저온 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600여 톤을 처리해 90여억 원의 매출과 연간 5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황태 가공시설입니다. 신대섭 회장은 4년 전 6천여만 원의 자본금으로 황태 불모지 예천에서 가진 실패를 거듭하며 노력한 결과, 이제 머지않아 1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오늘의 모든 공은 예천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천군도 수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수산물 브랜드 개발과 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공장 인근 소백산 상리면 용두리덕장에서 생산된 황태는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신선한 산바람으로 건조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예천군에서는 FTA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하고 소백산 황태가 전국 최고 품질의 황태를 생산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명연장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으며 웰빙 붐에 발맞춰 우리의 먹거리도 육류 중심의 식단에서 생선류, 채소류 등의 식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황태가 눈에 띄는데 황태는 명태를 겨울철 찬 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해 마른 것으로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며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영양가가 높아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수험생이나 성장기 아동, 노인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간을 보호해주는 메타온인 등 아미노산이 풍부해 과음 후 숙취 회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황태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만 건조가 가능한 건어물로 한국인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황태 생산은 전통적으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서 국내 총 생산량의 70%, 평창군 횡계리, 고성군 거진리 등에서 3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정 체인점 외식업체에서 황태 전룸 메뉴로 체인점을 개설해 왕성한 영업 활동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경상북도를 열어가는 경북 투데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